일제강점기 철도가 지나던 곳을 거슬러 올라가면 완만한 골짜기 사이에 버풍왕릉이 있습니다. 대릉원에서 보는 마치 상같이 거대한 모습이 아닌 작고 아담한 왕릉입니다. 신라의 미래를 결정한 명군의 왕릉치고는 많이 작네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버풍왕은 520년 윤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정비했으며 골품제를 정립하여 국가지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527년에는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 신라 불교문화 융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농업에도 힘을 기울였고요. 이렇게 강력해진 국력을 통해 532년 김해의 금관가야를 합병하여 낙동강 유역의 지배권을 차지하지요. 이후의 왕들이 삼국을 통일하는 기틀이 되어줍니다. 버풍왕은 제위 27년인 540년에 40살을 못 채우고 사망하는데 죽기 전 승려 생활을 한 애공사 인근에 매장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애공사 북쪽, 삼국사기에는 애공사 북봉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삼국사기에 진흥왕도 애공사 북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언급되는 경주 서쪽 왕릉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열왕릉의 위치는 무열왕릉비의 발견으로 정확하다고 생각되니 삼국유사로 해석하면 애공사의 위치는 서항리 인근이 되고 버풍왕릉도 서항리 고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삼국사기로 해석하면 애공사의 위치에 따라 현재의 버풍왕릉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청리 고분군과 구분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정비 흔적이 남아있어서 개인적으로야 맞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계에서는 서항리 고분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연동 3층 석탑은 동경잡기의 기록으로 한동안 애공사로 여겨졌었고 그로 인해 버풍왕릉이 비정되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지리적으로 오차가 커서 또 다른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풍왕릉도 이렇게 미궁 속에 빠졌네요. 버풍왕릉이 맞다면 그것대로 또 의미가 큰 것이 여기를 기준으로 왕릉 조성의 성격이 바뀝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외곽의 구릉지에 모시게 되면 그 크기도 작아집니다. 내부적으로는 돌무지 덧날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모로 버풍왕은 기준점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